사람이 있습니다. 살아있는 토끼를 사정없이 다 먹지. 응, 승냥이는 정말 악착한 놈이야. 얘들아, 승냥이는 저렇게 토끼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사는 마을에도 나타나서 짐승들도 잡아먹고 아이들까지 해치고 어른들에게도 미친 듯이 달려들고, 또 양이나 염소들이 많은 먹장에 가서는 한두 마리를 잡아가는 것이 아니라 닥치는 대로 모조리 먹을 졸라 죽이는 나쁜 짐승들이야. 그래서 인간 세상에서 나쁜 짓을 제일 많이 하는 악한 놈들을 보고 승냥이라고 하는 거야. 아주 잘 말했습니다. 가만. 우리는 어떤 놈들을 승냥이라고 하나요? 옳습니다. 가만. 우리가 왜 미제를 승냥이라고 하나요? 어디 최근용 학생 말해보라. 옛 미제놈들은 이 세상 한 곳마다 해서 죄 없는 사람들을 마구 죽이고 못된 짓을 많이 했기 때문에 승냥이라고 합니다. 맞죠? 예! 이제 승냥이 놈들은 이 땅에서 한 놈도 남지 않게 모조리 불태워버려야 합니다. 자, 오늘은 이만 하겠습니다.